아이씨. 더 강한 힘을 내겠습니다. 보시면 지금 박스가 찌그러졌어요. 안녕하세요, 콩살TV 김농부입니다. 네, 지난번에 제가 화물차 매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. 고리바에 담긴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원리에 맞춰서 기본적인 고리바 매는 법 그리고 그걸 응용한 고리바 매는 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네, 오늘 영상은 이 고리바를 두 배, 네 배 혹은 여덟 배까지 강하게 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요. 네, 이 영상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고리바에 담긴 어떤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별로 어렵지도 않고 너무 간단해서 아 저게 무슨 저런 그걸 다 영상으로 찍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어차피 고리바 자체가 보통 사람이 당기는 힘에 두 배 가까운 힘을 내는 그런 매듭이기 때문에 고리바만 매셔도 충분한데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중량물이라든지 좀 더 이제 강한 결속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이제 응용해서 쓸 수도 있다. 그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지난번 영상의 댓글에 손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는 분이 계셔서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기본적으로 고리바 매는 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걸 응용을 해서 뭐 두 배, 네 배까지 좀 강하게 맬 수 있는 그런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할까요? 먼저 기본적으로 고리바 매는 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이렇게 줄을 잡고 이런 이제 고리를 하나를 만듭니다. 요거를 줄 위에 걸쳐 주시고요. 이거를 한번 밖으로 한번 돌리고 네, 안으로 한번 돌립니다. 자,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꼬입니다. 여기 상단 고리, 여기 하단 고리입니다. 여기 상단 고리는 요 줄이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좀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. 요 하단 고리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움직도르레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두 배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매듭이고요. 요거를 아래에 걸어주고 네,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고리바 매듭이 됩니다. 제가 가까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먼저 이렇게 고리를 만드시고요. 요거를 이렇게 걸쳐주고 얘를 한 바퀴 그리고 안으로 한 바퀴 돌리시고 네, 그럼 요 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꼬이거든요. 그럼 요 사이로 넣어서 요거를 아래 화물차 고리에 걸어주시면 됩니다. 당기면 네, 이렇게 기본적인 고리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보여드릴 두 배, 네 배 강하게 묶는 고리바 결속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이 고리바 매듭이 두 배 더 강하게 결속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네, 하단 고리의 그 움직도르레 역할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래서 그 움직도르레를 두 개 혹은 세 개를 만들어서 힘을 네 배, 여덟 배 이렇게 키우는 그런 원리입니다. 그래서 일단 매듭을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. 여기서 한 번 두 번. 네, 이렇게 고리바 매듭을 기본적으로 만드셨다면 여기서 전에는 이걸 안으로 넣어서
여기 고리에 걸어서 이렇게 당겼다면 이번에는 이 뽑아낸 이 고리를 다시 움직 도르래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선을 바닥에 한번 걸어 주시고요. 살짝 힘을 주고 당깁니다. 그리고 다시 요 고리로 고리를 뽑아서 얘를 이쪽에다 겁니다. 네, 이렇게 하면 여기 기본적인 고리바 매듭에서의 움직도르래 하나와 이 라인을 다시 여기 새로 만든 고리로 움직도르래 두 개를 이제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이 줄을 당기면 고정도르래에 의해서 이 줄이 당겨지고 그러면 다시 이 줄이 여기 고정도르래 움직도르래에 의해서 다시 당겨지게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고리바 매듭보다는 두 배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하면 두 배 더 강한 고리바 매듭을 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매듭을 매실 때는 여기 처음 고리를 걸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텐션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게 줄이 마찰이 있어서 잘 안 걸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한 다음에 이렇게 당기셔야 좀 튼튼한 고리바 매듭을 맬 수가 있습니다. 고리는 지금 이렇게 한쪽 걸고 반대쪽에 또 걸었잖아요. 이거는 같은 곳에 걸면 이게 마찰 때문에 서로 이제 붙어버리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당기는 것만큼 잘 안 당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 한 칸 건너서 이렇게 결속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중심이 여기가 아니라 가운데쯤 되겠죠. 그래서 그 위치도 보셔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결속을 하고 싶으시면 저쪽 한 칸 건너랑 이쪽 한 칸 건너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그 움직 도르래를 만들어서 당기면 이건 벡터인가요? 양쪽으로 당겨서 가운데로 힘을 줄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8배 더 강한 고리바 매듭은 어떻게 매느냐. 자, 이렇게 기본적인 고리바 매듭을 잡아주시고요. 다음 한 개를 뽑아주시고 자 이제 이 라인을 걸으라고 했죠. 걸어주시고 텐션을 잡아주신 다음에 라인을 뽑아냅니다. 자 그러면 움직도르래가 하나, 둘 요거를 한 번 더 움직도르래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요거를 아래쪽이든 한 번 더 걸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뽑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, 둘, 셋 움직 도르래가 세 개가 되는 초강력 고리바 매듭입니다. 이거는 잘못 당기면 박스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살살 당겨 보겠습니다. 보시면 지금 박스가 찌그러졌습니다. 네, 보시다시피 이게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매듭입니다.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박스 같은 경우에는 잘못 당기면 박스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과 같은 걸 실을 때는 아대라고 하죠. 여기 옆에 이렇게 박스가 파손되지 않는 옆에 뭐 대는 걸 대가지고 그렇게 당기셔야지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거 말고 뭐 기계 같은 거, 경운기라든지 이런 거 실을 때는
뭐 마음 놓고 당기셔도 됩니다. 네, 이러면 이게 하나, 둘, 셋 움직도 루레가 세 개가 들어간 보통 이제 당기는 힘의 8배를 줄 수 있는 그런 매듭이 됩니다. 그럼 16배는 어떻게 할까요? 네, 이렇게 무한히 고리를 만들고 또 걸고 고리 만들고 걸고 이러면 16배, 32배 이의 배수로 마구마구 힘이 늘어납니다. 보통 뭐 이렇게까지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한 2배 정도 강한 고리바만 해도 일반 고리바의 2배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 당기는 힘의 4배 정도의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강하게 결속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방법은 기본적인 고리바 매듭과 똑같다. 걸치고 한 바퀴, 두 바퀴 당겨주시고, 자, 여기 기본적인 고리바 매듭이죠. 여기다가 한 번 더 걸어주시고, 원래는 기본 고리바는 이거를 자동차 고리에 걸어서 당기면 힘이 두 배 들어가는 이제 그런 원리인데요. 이번에는 요거를 한 번 더 움직도 루레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고리를 화물차에 걸지 마시고 이거를 남은 줄을 화물차에 걸어줍니다. 이때는 요 텐션을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유지를 하시고 이쪽으로 다시 고리를 하나 더 만듭니다. 텐션 유지하시고 얘를 이곳에 걸고 다음에 얘를 당깁니다. 네,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고리바보다 두 배 더 강한 힘을 내는 고리바, 일반적으로 사람이 당기는 힘의 네 배 더 큰 힘이 가해지는 고리바 매듭이 완성되게 됩니다. 네, 여기서 한 번 더 움직도 루레를 만드시려면 얘를 화물차에 걸지 마시고 얘를 한 번 더 도루레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. 얘를 이렇게 가운데 걸어주시고 한 번 더 뽑아서, 네, 이렇게 하면 움직도 루레가 하나, 둘, 셋 그래서 8배 강한 힘을 내게 되죠. 일반 고리바에 비해서는 4배 더 강한 힘을 내게 됩니다.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. 박스 다 찌그러집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고리바 매듭의 2배, 4배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매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기본적인 원리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움직도 루레를 2개, 3개 더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힘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원리고요. 네, 방법은 기본적인 고리바 매듭 매는 법에서 그 빠져나온 그 고리를 다시 한번 움직도 루레로 활용하는 그런 원리고요. 그래서 무한히 고리를 만들고 또 고리를 만들고 또 고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적으로는 2의 N승으로 힘이 이제 증가를 하고요. 하지만 이거는 이제 도루레가 아니라 로프이기 때문에 그 마찰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. 하지만 어쨌든 보통 우리가 매는 고리바보다는 좀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듭이 되게 됩니다. 이런 박스 같은 거는 매일 때는 좀 박스가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럴 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기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로프 정도로는 파손되지 않는 그런 이제 중량물을 실으실 때는 이런 매듭을 활용을 하시면
좀 더 강하게 그렇게 결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여기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, 끝! Or just because I love my life with you.